하이 여러분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바로 저번에 머레이 이 친구를 입양하면서 오렌지 레드크로를 선물을 받았습니다. 이 친구를 굉장히 작은 치과제를 선물 받았을 때는 작아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폭풍 성장? 제가 요즘 돈도 없고 옛날 생각도 나고 재활용 좀 한번 뒤져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바로 과제 살짝 만들기. 아, 자, 목표물 발견. 자, 보통 이렇게 재활용품을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은 잘 찾으면 이제 수조나 막 이쁜 돌멩이 막 그냥 막 이쁜 돌멩이 이건 안 이뻐? 자,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. 막 나와요. 자, 두 번째. 잭팟이 터질 수도 있어요, 잭팟. 고인물? 어,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뭐고? 뭐고? 아, 이거 수조인 줄 알고. 아, 아니죠? 자, 아주 좋아요. 이 재활용 센터는 아주 좋아요. 재활용을 잘해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안 쓰시는 것들 잘해야 되는데요. 아, 여기 없네. 뭐 강아지 패드. 아, 강아지 배변 패드다. 와, 이거 마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이걸로 지금 여기 재활용 쇼핑몰하는 건가? 뭔가 이거. 자, 레이더 포착. 돌멩이들 있죠. 이런 거 되게 이쁘잖아요. 이런 거. 이런 거 씻어다가 쓰면은 굉장히 이쁘다고요. 막 이런 것들 주워다가 쓰면 좋아요. 우선 아이템 획득했습니다. 어, 이게 안 보이네요. 뭐라도 키울 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. 아, 여기. 아, 없어. 오, 잠깐만요. 여러분들, 여기 지금 수조 하나랑, 여기 인공풀인가? 인공수초랑, 왜 이거 스펀지 그거 아니에요? 우선은 이 정도면, 오, 키울 수 있습니다. 우선 바닥재는 제가 있으니까, 됐어요. 혹시 있나 한번 봐야 됩니다. 끝까지 봐야 돼요. 여각이나 이런 게 없는데, 아, 바닥재도, 와, 저기 항아리. 아, 그냥 눈길이 간다. 이상하다. 내 자신을 모르겠다. 원래 있던 장비랑 해가지고 준비 좀 했습니다. 오늘 옮겨줄 과제는 바로 오렌지 레드크로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오늘 주워온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. 수조, 스펀지 여각이, 뭐 스펀지, 그 다음에 돌멩이들, 그 다음에 이거. 자, 이것만 주워왔는데 사실 이것만 있어도 기댈 자신은 있지만 과제를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챙겨왔습니다. 에어호스, 그 다음에 물을 따뜻하게 해줄 준고예요, 준고. 제가 원래 있던 거가 해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은이 손으로 만졌을 때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야, 이게 어쨌거나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거, 그다음에 재활용한 거 주워가지고 하니까 오,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물품, 재활용 용품, 물론 새 거가 좋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야, 유도한 굴에 바로 들어가 버렸죠? 진짜 엄청 귀엽죠? 눈망울 엄청 귀엽지 않아요? 머레이를 입양해서 이제 서비스로 받아온 친구이긴 하지만 이 친구도 굉장히 정감이 가는 친구입니다. 그래도 전체적인 풍경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있을 거 다 있는 의리의리한 사육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런 거 무조건 새 거만 좋은 게 아닙니다. 야, 들어오자마자 먹이를 찾네. 뾰로롱. 수조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서 먹이 먹는 플러스 우리 재활용품도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
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자,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오레크 샵에 있는 거, 축양장에 있는 거 둘 다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